Welcome to Hey Bear. 경주 돈바 언더 2시간 50분 목표로 향해 훈련 중입니다. 일상이 훈련이고 훈련이 일상이네요. 체중이 77kg을 찍은 상태라 비상입니다. 식이요법에 신경을 쓴 적이 없어서 마 가루를 샀습니다. 이거랑 미숫가루 꿀이랑 섞어서 마시려고요. 달리기랑 별개로 웨이트 트레이닝 항상 병행합니다. 뭐 강코치가 알려준 보강 운동도 하지만 뭐 벤치프레스나 턱걸이 같은 아주 대중적인 뭐 가슴 등 운동은 지난 3년간 계속 무게를 살짝 늘렸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고 이 삐쩍 마른 러너의 몸매를 이 제3자가 보고 아 나도 러닝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라도 밸런스를 맞춰야 이 주변 지인들이 한 명이라도 러닝에 입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헬스장이 끝나고 바로 목욕탕으로 직행. 대만 다녀오고 목욕탕 정기결제를 안 하다가 이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농담 아니다 인터보다고 목욕탕 안 가니까 몸이 전혀 안 풀려. 여하튼 훈련 전날 술 안 마시고 영상편지 화상영어하고 취침. 새벽 5시 기상 세팅하고 양종가 대전. 아침에 춥던데? 9월 10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6시 27분 현재 트랙입니다. 사람이 그냥 한 5명?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3시간 줄 건데 난 처음에 430으로 일단 가다가 후반부나 4빵빵까지 땡겨보겠습니다. 25바퀴 그니까 10km까지는 그 420, 430 페이스로 가다가 그 10km에서 18km 지점까지는 410에서 420 페이스로 진행. 여기서부터 이제 4빵빵 페이스를 그 몇 번 찍으면 진행하나. 68바퀴 이제 27km 지점에서 그 온몸이 그 무너지는 현상을 겪고 급하게 포카리아 젤을 섭취하고 그 420 페이스 마치 오징어 게임 줄다리기 붙잡듯 간신히 유지하며 75렙 30km 골인. 일단 해가 완전하게 온 몸을 뒤덮은 시간이 7시 30분? 훈련 시작하고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래 9월은 여름입니다. 결국 20km쯤에 제 신발은 땀으로 완벽하게 젖었습니다. 테이블에 물과 젤을 충만하게 가져다 놨으니망정이지 이게 그냥 처음부터 410 페이스로 갈겼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페이스를 18km 지점에서 사빵빵으로 올리니까 내 발이 땅에 자연스럽게 닿지 않고 엉키면서 닿습니다. 초반 5분 오버페이스가 후반 40분 시간 잡아먹는다 하잖아요. 물론 이건 훈련이니까 힘들수록 좋죠. 몸에 부하가 세게 걸렸다는 건 다음 훈련이나 대회 때 내가 더 강해지는 증거니까. 여하튼 저는 30km를 2시간 9분으로 훈련 종료. 419 페이스. 9시 조금 넘어간 시점에서 훈련 나왔던 크루, 게스트분들은 이미 전원 귀가한 상태입니다. 유난히 오늘 말고 이 전날 토요일 아침에 LSD 훈련으로 대부분 빠졌고 초심자분들도 이런 땡볕은 피하고 이 고저차 낮은 산에서 조깅하는 훈련으로 다 빠졌거든요. 아직까지 여름이기 때문에 이게 트랙 러닝을 두려워하시는 듯. 이날 오신 분들 전원 고생하셨습니다. 훈련하느라 먹은 에너지젤 봉지와 물병 회수 중. 뭐든지 뒤처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영상 편집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오면서 이 김밥과 커피 구매. 배부르면 집중이 안 되거든. 훈련의 끝은 빨래입니다. 이 신발까지 다 젖었으니 오늘은 신발 손 세탁도 필수. 빡시다 빡세. 아 식은땀이 엄청납니다 지금. 와 신체 밸런스 무너질 때 보통 이러는데 보통 잘 때 한겨울에도 식은땀 날 때 있거든요. 지금 딱 같은 증상인데 이게 오랜만에 장거리 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잘 먹고 잘 쉬는 수밖에 없죠. 빨리 김밥이랑 커피 마셔야지. 와 땀 다 줬어. 아 아무래도 좀 뜨거운 국물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땀은 엄청 흘렸으니까 몸에 염분이 거의 없을 거잖아 지금. 미역국이라고. 아 요즘 세상 좋습니다. 뜨거운 물만 보면 바로 이렇게 미역국이 생깁니다. 아 와 쩍 다르고 혀에 쩍 다르군요 진짜. 이게 진짜 LSD 하고 나면은 약간 좀 짭조름한 국물이 좀 더 혀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진다. 평소보다 한 두 배도 맛있어. 라면이 산에서 먹으면 맛있는 이유도 그건다. 땀 흘리고 먹으니까. 근데 LSD는 더하지.
아침에 30km 뛸지라도 나중에 헬스장 와서 보강 운동을 하고 이 사우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시 귀가합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 만드는 것 자체도 하나의 일과였죠. 뉴스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이상한 짓만 하는 세상 같은데 일요일 오후에 어디 약속 같은 거 안 잡고 여기 헬스장에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 아니 여름 휴가철도 아니고 그만큼 사람들이 열심히 산다는 얘기겠죠. 벌써부터 주변 러너들이 추석 연휴 때 무슨 훈련을 할지 스케줄표를 짜서 저한테 공유하고 아주 불을 지피운 중입니다. 가을이 전설이다. 뭐 서브3 하든 아니 뭐 정말 전설적으로 뭐 풀코스에서 2시간 30분대가 나오든 아 뭐 좋은 기록 세운 자들은 뭐 리스펙 받아야겠죠. 하지만 개개인의 기준이 다르듯이 그저 가을 대회 때 목표 달성하면 뭐 그게 꼭 가을의 전설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참으로 뭐 순에 빠졌네 뭐 자극적이지 않으려 하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수호지에서 송강이 주인공인 건 아시죠. 얼굴은 평범한데 까맣고 무예도 없고 뛰어난 지략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양선박 주인이 된 것은 그 유능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유능하지 않으니까 호걸들이 쉽고 편하게 그를 대고 호걸들과 경쟁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같은 편으로 만든 거죠. 달리기 있어서도 이 가까운 지인들과 경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최대한 노력합니다만 모든 사람 생각이 저와 같진 않네요. 저도 송강 같은 진짜 큰형님으로 대할 만한 분을 만나고 싶네요. 그렇게 세상이 너무 갑박해. 다음주 9월 16, 17일은 한국의 대회가 20개 이상 열리는 날입니다. 모두 대회 안전하게 목표 한 바 뛰시길. 안녕!